괜찮지 않나요? 사실 꼭 들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 너가 댄스를 사실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긴 하지.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한테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댄스 음악 작업을 한 일주일간 밤을 정말 꼴딱 새서 했어. 정말. 그래? 어. 내가 선택한 장르는 최첨단 댄스야. 자. Take me to the dance floor. Take me to the dance floor. 그렇지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가야 돼 이게. 어 형 1, 2, 3 그렇지 가야지 이제. 아 나오네. 어 나와. 아우 그렇지 형 가야 돼. 먼저 뜨는 거에서 가야 돼. 거세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다 같이 뜨는 거야. 아우 너가 이거 좋아한다며. 뭐? 떼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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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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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른 댄스도 있어. 어떤? 나 세 곡 썼어, 댄스. 왜 이래, 아니. 아니, 댄스를 왜 이렇게 댄스를 써? 댄스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매력 있는 거다라는 걸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부했어, 정말로. 그걸 알아주니까 고맙네. 그래서 이 곡은 90년대 초반 때 아, 그래요? 뉴잭스윙이라는 장르가 있어. 뉴잭스윙?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던 분이 듀스. 가장 유명한 거. 내가 너무 좋아하지. 현진영의 안개빛.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이 두 곡의 오마주야. 아, 좋네. 이건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현진영 형 노래 아니야. 그대 마음 차가 달라. 여기서 그 뭐야 나의 마음 너무 차가워 이런 부분이 있거든. 너무 차가워 이렇게 해서 이런 곡이 한 곡 있고 다음 곡은 요즘 GD가 조금 이제 이런 음악을 하려고 하더라고. 시작이 또 괜찮네. 우리들의 화음으로 우리들이 아 이거 좋다. 이때는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가야지. Let's go. 이건 GD 노래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삐딱하게잖아 이거 형. GD랑 조금 달라. 아니 뭐가 달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후회 없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삐딱하게. 아 나 이 형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형 잡혀가려고 이래 정말? 내가 만들면서 어디서 들어보지? 이거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야, 이 노래 거기까지만 하면 이거 진짜 와 이거. 그래서 이 곡은 GD한테 선물 준 거야. 아까 이거는 정확하게라는 곡으로 아 정확하게 조금 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끝에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는 너가 메인 보컬이야. 내가? 그럼 이 작곡도 유재석으로 올릴 거야. 잡혀가게. 언젠가는 잡혀가게. 그렇지. 후회 없어.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만큼 이 세 곡을 작업을 하면서 나는 내내 고생했네. 재석이를 생각하면서. 야, 형 진짜 고생했어. 재석이 마음은 훔치고 싶다. 야, 형 이건 정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가요제는 R&B로 나가야 돼. R&B. 너 지금 네트워크 무시해? 아니야 그게 형 R&B 이번엔 R&B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R&B가 왜 맞네. 야 축제하면 댄스지. 아 이거 축제하면 댄스인데 축제하면 댄스인데 이게 근데 작업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지 여기에다가 특히 가사는
우리가 같이 써도 참 좋을 것 같긴 해. 너가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프리스 온 거니까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녀가 떠나서. 그래서 자꾸 입만 튀어나와. 우리가. 자꾸 뭘 문자를 보내도 1번은 지워지지도 않고 계속 그래갖고 답장을 원해 막 이런 가사가 너무 좀 추접스럽지 않아? 우리 원래 사랑이라는 건 추접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너가 그렇게 했던 걸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 이건 또 뭘 그렇게 한 걸로 유명해. 나는 그러진 않았지. 이게 우리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R&B로 우리는 그 댄스곡은 언젠간 제가 할게요. 그럼 예 이걸로 그럼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좋았어. 예, 사실 저 아까 올 때만 해도 내가 이게 뭐 이제 R&B 아 어떨까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확실하게 더 좋아진 건 형이 말한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게다가 R&B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도전이야. 그렇지. 하나 둘 셋 파이팅!